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네는 바로 서구 내당동에 나왔습니다. 요 길목으로 내려가면 바로 내당역, 내당역 홈플러스 뒤편에 나와 있는데요. 도보로 약 400m 좀 안 돼요. 천천히 걸어가도 5분이면 충분히 내당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이 건물 현재 실사용은 상가주택으로 사용 중에 있어요. 근데 공부상 통상가로 허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수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물인데요. 우선 1층에는 상가가 2개, 2층 상가, 3층 상가, 그리고 4층에도 상가로 허가 나 있지만 주택으로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한 칸, 저기 보이는 횡단보도 앞에 저기 호실이 현재 공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만실인데요. 건물 한번 둘러보러 건너가 볼게요. 자, 건물 건너왔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 건물의 후면이라고 볼 수 있죠. 건물 전면부는 북쪽 도로로 향해 있고요. 주인 세대는 제일 위에 어닝 쳐져 있는 저기가 주인 세대인데 저기 건물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주인 세대입니다. 실 거주하실 분들도 아주 채광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여기 1층에 이쪽에는 이제 공실이고요. 여기 임대료를 110만원 이제 세를 받으려고 세입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장터, 지금처럼 좀 조용한 시간대에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터, 이쪽이 차량 유입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정면에 이편한, 두루역 이편한 세상, 제 900세대 조금 넘어요. 902세대인데, 이 차량 진입이 참 많이 되는 그 길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장터에도 사람 많을 때는 엄청 많더라고요. 이쪽에는 이제 건물 전면부인데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리고 주차장은 우측으로 4대 주차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빡빡하게 한 3대 정도 사용을 하겠더라고요. 엘리베이터는 총 8인용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건물 지어진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엘베 관리 상태도 상당히 깔끔해요.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은 뭐 그렇게 지저분한 게 놔둔 거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이고요. 보면 바로 두류역 이편한 세상, 그리고 두류역 자이가 이렇게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성안 오피스텔, 그리고 83타워가 바로 옥상에서 보이는 건물입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건물 내용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4층 주인세대입니다. 평수는 약 30평대 중후반 평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엘베 내리면 바로 복도를 이용해서 주인세대에 연결되는 구조이고, 뭐 전층 다 똑같은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여기는 보험회사인데 여기도 똑같이 엘베 내리면 바로 사무실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 3층은 월세 110만원에 임차가 되어 있고, 여기 2층입니다. 2층도 사무실 사용을 하고 계신데 여기는 130만원에 사무실로 임차가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자, 건물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본 건물 대지는 68평, 약 69평 나오는 건물인데요. 이제 2019년도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제 매매 가격은 18억에, 그리고 월세는 총 600만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자 제외하고도 수익률이 약 한 4% 정도 나오는 건물이고요. 상세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진입하는 쪽이랑 또 역세권에 맞물려 있는 통상가 건물 하나 소개시켜 봐드렸고요. 실거주도 가능한 건물이니 거주요건을 하시는 분 오늘 건물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